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되고 질주를 멈출지 모르는 테슬라, 이번에는 미국산 차 랭킹을 휩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6년부터 카스닷컴이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 어떤 차가 가장 좋은지 순위를 매기는 랭킹인데요. 이번 순위에서 1위는 테슬라의 모델 Y가 차지했고요. 이어서 2, 3, 4위도 모델 3, 모델 X, 모델 S가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테슬라의 차량들이 상위권을 모두 독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드와 GM 등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산 차다라고 인식을 해왔던 브랜드의 차량들은 상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포드는 3위에, 그리고 GM은 상위 10개 안에 두 가지의 차량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카스닷컴은 제조와 부품 소싱,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 미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차량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400개가 가까이 되는 차종 가운데 100개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IRA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점점 더 미국화가 되는 전망이 강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등장 이후 미국 산업 안에서도 자동차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AI 기반의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새로운 AI 기반의 자금 방지 세탁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는데요. 머닝러신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선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 세탁 방지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제시한 차별점으로는 지금까지는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없애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글의 AI를 사용했을 때 HSBC의 수심 알림수가 60%나 줄어들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등 현재 여러 가지 효과를 검증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주과의 협업 소식도 전해지면서 AI의 확대처가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이 이제 1일 배송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조지아주에서 먼저 첫 번째로 1일 배송과 관련된 센터를 연 바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센터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타겟의 1일 배송 센터를 쉬프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패키징 픽업과 이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배달기사, 타겟의 운전기사의 수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타겟의 운전기사는 우버 배달원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3년 동안 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면서 공급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타겟 측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5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1일 배송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의 인프라가 바뀌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소매 판매 촉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경제 분위기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의 소식인데요. 14조 원대 이라크 신도시 사업이 재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스마야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재개하고 더 큰 규모의 신도시와 주거단지 사업을 발주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라크의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하나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수금 문제가 있어서 잠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해결이 되면서 하나건설과의 재계약도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국과 이라크 공동위원회가 만나서 수일 안으로 이 비스마야 신도시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프라와 교통, 항공 등 다양한 협력의 이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스마야 신도시다라고 하면은 550만 평이 되는 도지에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